네, 안녕하세요. 보안 포인트 조절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산업제어 시스템 보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책과 그 다음에 사이트 몇 개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갑자기 제가 뭐 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하나를 맡았어요. 요 주제로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들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그룹 대상으로 그 뭐게 그 고객들 대상으로 예 작게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은 있었지만은 학생들한테 이게 15주 동안에 한 학기를 맡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많은 자료들을 이제 참고하고 책들도 참고하고 교육도 이제 받으러 갔고 그래서 지금 저도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맞는 이학그 학과에 맞는 그런 교육으로 다시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고했던 책들과 사이트들이죠. 물론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들은 유튜브로 소개하는 것은 이제 뭐어몇개안 되지만은 나중에 제가 좀 기회가 되면은 요 산업제어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렇게 강의로 한번 유튜브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책입니다. 요 책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요 책이에요. 그래서 산업제어 시스템은 보안 같은 거는 에이콘 출판사에서 나온 것인데 요것도 이제 번역본입니다. 2018년도 11월 그나마 1년 전에 최근에 나온 책이죠. 그래서 요 번역본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교육장에 가서 제가 저도 들었더니 그 강사님도 요 책을 많이 참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 그 제어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들,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콜들,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그 도구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눅스를 이용한 그런 사례들, 공격 기법들, 특히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나 아니면 SET, 소셜 엔지니어 툴킷 같은 경우나 그런 여러 가지 공격 형태들을 많이 다루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산업제어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드버스 프로토콜이나 모드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격 기법들도 여기에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 책들도 뭐 자료들도 이제 보려고 했지만은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정리한 것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산업제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저도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용어 때문에 어려워했죠. 용어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뭐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공장 쪽으로 가서 컨설팅을 한 사례는 있었지만은 실제 그런 뭐 이렇게 장비들을 많이 만지고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가서 모이킹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모이킹하고 아니면은 이제 정책이나 가이드 그런 제시하는 그런 컨설팅 업무를 한 거니까 때문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면서 저도 몇개 장비들을 사고 뭐 테스트하고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은 뭐냐면은 요건 말 그대로 그냥 말그 장비에 대해서 이제 폐쇄망이거든요. 그 폐쇄망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냐 요 관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것들을 더욱더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모델링 어떤 그 위협 평가 모델링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좀더더 어려운 부분 파트가 되겠지만은 기술적인 파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 책을 봤을 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어렵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 사이트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스카다 해킹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그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스카다 해킹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웹 해킹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하는데 여기에 스카다 ICS 해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이제 뭐 쇼단 쪽에서 스카다 관련된 시스템. 이게 스카다 같은 경우에는 산업제어 시스템으로 통칭해가지고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래서 스카다 시스템에 대해서 쇼단에서냐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거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어떠한 스카다 시스템과 관련된 특히 이제 PLC죠. 아니 그 로지컬 한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PLC 부분에 대해서 에뮬레이터로 그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 허니팝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제 점검을 할지 대충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요. 지금 교재를 좀 만들어 가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CS
CSET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CSET이라고 얘기하는데 CSET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점검 여러분들 사이트 여러분들 서비스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그 관련된 가이드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툴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맞게 질문지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항목으로 답변을 하면은 이게 결과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안 위협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준 가이드들이 요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제가 영상으로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요 세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웬만큼 이 스카다 시스템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좀 이제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환경 구축하는데 어려운 것은 이걸 실제 이제 장비들을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장비하는데 아두이노를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PLC 장비 같은 경우는 조금 비쌉니다.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아무리 좀 저렴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장비까지 좀 사가지고 한다면은 좋긴 좋은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사실은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에뮬레이터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제 아두이노 같은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나중에는 이제 뭐 스마트홈,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기기들과 좀 이렇게 나중에 포괄적으로 연결을 해서 공부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회가 되면은 제가 요거를 하나씩 강의로 한번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